안녕하세요. 전욱씨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싱크와이즈 표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중 몇몇 분이 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표의 여러 가지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그동안 표에 관한 질문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가지 연결선이 안 보이도록 하는 방법. 보통 보면 이렇게 가지와 가지 사이의 연결선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보이죠. 근데 여기는 가지 연결선이 하나도 안 보이죠. 이것은 맵 방향을 바꾸시면 되는데요. 맵 방향 중에 여기 오른쪽 트리 그리고 오른쪽 진행 트리 전부 그리고 왼쪽 트리. 자, 만약에 제가 요거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연결선이 생겨 버리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른쪽 트리나 그 오른쪽 진행 트리들 중에 선택하시면 되죠. 이걸로 해볼게요. 그럼 안 생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원하는 위치에 결제방을 만들고 싶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결제방 입력을 원하는 위치에 문자열 삽입을 하면 되는데요. 문자열 삽입 명령어가 Ctrl T 플러스 클릭이죠. 임시 문자를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그리고 이 하나로 안 되거든요. 하부 가지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지를 입력을 하시고, 자, 여기서 표에서 템플릿을 가시면 다섯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맨 처음 거 결제 라인 확인하시면 여기도 역시 연결 가지선이 안 보이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인쇄를 하면 연결 가지선이 동그라미는 안 보이거든요. 오른쪽 트리나 오른쪽 진행 트리, 왼쪽 트리들이 연결선이 안 보인다고 그랬죠. 오른쪽 트리 위치를 맞춰주고, 우선 숨기면 되겠죠, 그죠? 흰색으로. 그 다음에 연결선은 선 메뉴에서 선색 없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결제방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표 메뉴 중에 행과 열 추가 메뉴가 바뀐 것 같다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바뀌어 있었습니다. 요것은 도움말 가셔가지고 업데이팅 하시면 되거든요. 빌드번호 9213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되시면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고객 지원의 공지사항에 최신 패치 정보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빌드번호 9213, 4월 1일자죠. 이것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정상적으로 행과 열 추가가 됩니다. 요맵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노션이 있었죠. 여기서 요금제가 있죠. 제품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개인, 개인 프로, 팀, 기업. 자, 요 내용을 싱크와 이제 표로 만들었거든요. 여기 메뉴에 보시면 맵으로 변환이 있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죠. 표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것을 표로 만들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에 스타일 적용. 자, 그리고 아까 맵 진행 방향을 바꾸면 이런 연결선들이 안 보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맵 방향을 진행 트리로 하셔도 되고, 그럼 이렇게 연결선이 안 보이죠. 브리핑 할때 Alt하고 방향키를 쓰시면 되죠. 금액은 개인이 무료고, 프로가 4달러고, 팀이 8달러고, 기업이 20달러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도 연결선이 안 보인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죠. 이상으로 오늘은 싱크와이즈 홈탭의 가지 그룹에 있는 표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